신춘년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짜잔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네, 사업에 확장을 하셔도 좋고요.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셔도 대박입니다. 자, 2021년도 네. 초 대박나는 띠와 네. 나이 한번 호명해 주세요. 세 분이 있어요. 세 나이. 탑3예요? 응, 탑3. 38살. 네. 갑자생 쥐띠분들. 응. 네. 이분들은 금전이 이렇게 몽실몽실몽실하게 있었어. 네. 이게 언제 터질까 언제 터질까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신춘년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짜잔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네. 네. 사업에 확장을 하셔도 좋고요. 네.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또 새로운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네. 시도를 하셔도 네. 대박입니다. 그리고 57살 을사생 뱀띠분들 네. 이분들은 삼재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운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주만 운만 잘 받아서 모신다면은 네.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는 운세라 그래요. 성주운들 얘기하다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이 성주운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7자가 들어가는 나이대에 들어오는 성주운이고요.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안 좋은 일을 막아주기도 하고 네.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주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이 성주신을 잘 위해드리는 거예요. 네. 위해드린다면은 이분들이 오는 운세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투자 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운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가정사에서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일들이 잦았다면은 그런 것도 잦아지고 잠재워질 수 있는 운세라 그래요. 그래서 가정도 바로 쓰고 금전의 운도 열리는 대박 운세죠. 네. 그리고 68살 갑오생 말띠분들은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사업이 많이 번창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68살이시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연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은퇴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노후도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신축년에 들어서 부를 더 많이 축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들어오실 것. 유종의 미를 더 거둘 수 있는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올해 돈을 조금 많이 벌어 놓으셔야, 네. 내년, 내후년에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그리고 말년에도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업을 또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올해 사업을 더 확장하셔도 매우 운세가 좋기 때문에 금전에도 대박이 날 겁니다. 생각보다 인생의 후반기로 달려가시는 분들을 호명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아직은 인생의 풍파를 조금 더 겪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30대 중반 후반을 달리시는 분들은 자리를 잡으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네.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한 뭐 자식들도 있으니까 네. 케어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초대박 나시는 분들 제가 베스트 탑3를 호명해 드렸는데요. 네. 우리 함께 다 금전으로 그리고 집안으로 초대박 납시다. 화이팅!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반응이 없어요? 나는 안 궁금해. 왜요? 나는 없으니까.